자, 어쨌든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준 박봄양의 다시 봄 트랙 그렇죠? 녹음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제 봄파크!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네. 박봄 씨, 이제 보너스 트랙 소개해 주실 텐데 맞습니다. 네. 사연! 우리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왔죠. 네. 여기 연애 사연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좋아요. 제가 그러면은 또 연애 전문가이신 연애 배순똥님께서 썸녀 때문에 혼돈을 경험한 직딩남입니다. 회사 동료로서 그녀를 안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썸 탄 지는 한 달가량 됐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유독 제 톡에만 칼답.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게 5초 이상 미소를 딱 쳐줍니다. 5초 이상? 5초 이상. 와, 좋은데 이러면 분위기? 5초면 확실하죠. 멈춤하면. 네, 퇴근 후에 둘이서 치맥 타임 3번이나 가졌고요. 그때도 제 고민을 촉촉한 눈빛으로 들어주니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손도 잡고 따뜻한 포옹도 했어요. 며칠 뒤 탕비실을 지나다 몹쓸 대화를 들었어요. 그녀가 다른 부서 여직원 A에게 남친도 없고 나이는 먹고 연애세포도 다 죽어다간다 내가 아주 그냥 라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A가 제 이름을 꺼내며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묻자 아 무슨 사내 연애는 노노지 하면서 넘어가더군요. 순간 호구가 된 기분, 바보 된 기분이 들면서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날부터 톡에도 즉답을 피하고 오오 호호 뭐 이렇게 대충 보냈어요. 그러자 이젠 사소한 걸로도 자꾸 전화를 거시네요. 전 정말 더는 할 말이 없는데 말이에요. 외롭게 살더라도 이번 인연은 포기하려고요. 일단 신청곡은 명곡이죠. Lonely입니다. 오, 이게 예상치 못한 전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용어로 어장관리 그렇죠. 그런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친하면 그냥 포옹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나는 어떤 조금 의심이 드냐면 의미 다르지. 이렇게 본인이 먼저 아유 아니지 그냥 일단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싫어서 일단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건 보도 자료인 거야. 그냥 회사 입장했잖아. 잘 안 되면 괜히 우리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랑은 상관없이 회사에 소문이 나기를 원치 않은 것 같아. 왜냐면 5초 이상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좋아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데나 아무데나 한번 제 눈 5초 봐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 넌 구레지고 내 눈을 바라봐 IQ 530 여봐 5초 못 바라본다니까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연애 상담 같은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요 누구한테? 네 많아요. 오 누구한테? 전 결혼을 많이 시켜봤어요. 오 야 듀오네. 그래서 제가 인간 듀오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주가 네. 어글리 부르고 꽤 아니야 말도 웃겨요.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님이 가장 아름다우시죠? 근데 내가 제일 작아 막 이러면서 나오고 그러면 두 분은 결혼하셨으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의 이성분과 잘 맞을 것 같아요? AB형이세요 혹시? 어떻게 알았어? 무슨 형이에요? 저 AB형이요. 꼭 AB형들의 AB형 알아본다니까. 어머 무슨 진짜? 그럼 AB형 김희철에겐 어떤 스타일의 이성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야, 너는 되게 관심 깊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훅 빠지네. 그렇게 숱하게 커플을 탄생시켰지만 김희철의 짱마는 박봄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오빠가 여자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자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박봄 씨 함께 했는데요. 죄송해요. 솔직하게 하라고 그러가지고. 아니, 솔직히 배순탁 씨가 썸 전문가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비웃는 것과 같이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진실을 봄이는 그냥 필터 없이 내보내는 거야.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맞아. 아니에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을 위해서 노래를 들려준다는 게 아까 신청곡은 론리였는데 띄워드리기 전에 박봄 씨의 이제 마지막 최종 MC 선택. 자 하나 둘 셋 하면 배지를 자 순탁이 형 손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잡고 있자.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올렸어요?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난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너 되게 웃긴 애다. 잘했어. 저 오빠 깔깔이 오빠고. 이게 이 사연 같은 거예요. 내 혈액형 맞춰놓고 우리 엄마도 이거 보고 있는데 여자 많다고 하고. 아 드디어. 결국 같은 회사였다 이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아, 다시 한번 봄씨 줘봐. 자, 봄씨 진짜 편하게 이나 누나가 네. 아, 진짜 억울하다. 자 순탁이 형. 자, 다시 한번 기회. 자, 줬다 뺐냐. 오늘의 취향 MC 마지막이에요,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진짜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어떻게 김인철 씨가 폐악지를 이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 오리고 있는지. 오 그렇지 그렇지. 자 시작. 씨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야, 아 진짜 나가면 안 되지 아직 아직. 아, 노래 해야 돼요. 아 왜 절 줬어요? 옛다 아. 먹어라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제 덕분에 야, 많이 그래도 힐링했죠. 이 정도면 거의 소매치기 아닙니까? 오늘 봄 씨가 저로 인해서 많이 웃고 힐링을 하신 것 같아요. 야, 아, 그건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리얼로 좋아하는 이 노래 그리워해요. 난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는 2NE1의 댄스곡도 너무 좋아했지만 울적한 노래, 이 노래 나 특히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 이때 생각나. 이 노래 부르면서 다 울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네,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너무 편하게 굴지 마요. 목소리 크네요. 다르다. 애기다, 애기. 이게 봄이죠. 네. 자, 맞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박봄 씨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네. 또 즐겁게 네.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나와주실 거예요? 네, 그럼요.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제가 좀 릴렉스해서 나오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우리 마지막 곡 우리 박봄 씨의 Lonely 띄워드리겠습니다. 네.